요한계시록 8장과 9장까지 나팔이 6개가 몰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나팔을 남겨놓고 10장에서 천사 하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나타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나팔이 언제 등장하냐면 11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러면서 11장 15절에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러면서 또 다른 이야기가 또 등장해요. 12장, 13장, 14장까지 거기에 이제 뭐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올라오고 육지에서 올라오고 그다음에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갖가지 이적을 행하고 그 짐승의 표가 등장하고 그리고 14장에는 14만 4천이 7장에 등장하더니 한번더 등장해요. 그래서 14장까지 그러니까 10장부터 14장까지 사이에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에 또 삽입이 나와요. 그리고는 15장에 가서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대접이 재앙이 일곱 대접의 재앙이 또 시작해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봉인된 인이 하나씩 열릴 때마다 재앙이 열리더니 마지막 일곱 번째 봉인된 인이 두루마리에 봉인된 인이 하나 딱 떨어지면서 나팔이 일곱 개 나팔의 재앙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인은 그거 자체는 재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의 코스를 여는 어떤 역할, 열쇠를 했어요. 일곱째 나팔도 마찬가지예요. 일곱째 나팔도 그것이 불려짐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곱 대접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건 조금 이제 의견이 갈리는데 그 일곱 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냐. 그리스도의 재림.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르라, 부르라고, 우리가 주님께 그 찬송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재림하신다 했는데, 그 나팔이, 일곱째 나팔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견이 있는데, 어쨌든 그 나팔이 그 나팔인지, 그거는 정확히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지 간에, 이 계시록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안에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이미 성취되어 가는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되어질 일이 있는데 대부분은 되어질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시간적으로 이렇게 배열을 해서 해석을 하면 이제 그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 또한 무조건 시간으로 볼게 아니라 의미적으로 그러니까는 10장부터 14장은 삽입된 구절이라는 것은 시간으로만 보면 엉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봐야 할 내용도 있다. 이걸 주의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작은 걸 가지고 자꾸만 오류를 이야기하고 이단이다, 삼단이다 말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고 우리의 힘을 쓸데없는 데다가 낭비하는 것이라고 봐요. 중요한 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큰 대목들, 우리 성도의 들림과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 후에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하여 엄하게 말씀하시고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에 대하여 기록했다는 걸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작은 천사가 든 작은 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절을 봅시다. 1절. 지금 이 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랬어요. 다른 힘센 천사라고 말한 이유는 여섯 번째 나팔을 불었던 그 천사가 아니고 새롭게 등장하는 다른 천사다. 그런 말인데 이 천사가 대단히 힘이 세 보이고, 그리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그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서 있다. 근데 이 천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무조건 갖다가 붙이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아니고, 두루마리를 들었다고 해서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든 그 예수님과 오늘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이 천사와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천사가 뭐라고 메시지를 하냐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자, 6절 보세요. 6절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일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뭐 하지 않는다고요? 지체하지 않는다. 뭘 지체하지 않냐?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속히 이루시겠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걸 너무 쉽게 듣고 자주 들으니까 무게 없게 들었는데 또 사람들 사이에서 약속을 우리가 너무 쉽게 어기니까 우리가 그냥 하루에도 많을 때는 뭐 몇 번씩 약속을 어기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약속을 쉽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쓸데없는 맹세를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딱 말씀하시면 성취하세요. 주님께서 메시아를 보낸다고 하셨으니까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마 약속했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속히 이루어 주신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성도의 부활과 세상을 향한 심판 등등에 대하여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주님의 그 일정들, 스케줄들이 반드시 성취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이 세상을 보면 왜냐하면 악한 자가 잘 되고 또 믿는 자들이 고통을 받고 선교사님들이 병 걸리고 선교사님들이 무기력하게 순교를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 뭐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하나의 부분을 보는 거예요. 퍼즐이 있는데 수천 장의 퍼즐이 있는데 그거 하나를 봐서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쫙 맞추다 보면 하나의 의도된 그림이 등장하듯이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악한 자도 주님께서 쓰이려고 적당하게 하셨다 그런 말이 나와요. 악한 자도 쓸데가 있어서 놔뒀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이뻐서 놔두는 게 아니에요. 저 독재자들을 이뻐서 놔두는 게 아니에요. 저 연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자기 배를 두드리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그냥 응? 그런 탐구한 오리들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그런 엉뚱한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몰라서 없어서 안 계셔서 그냥 침묵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 그런 것을 보면서 성경은 거짓이다. 그런 것을 보면서 예배드리면 뭐하냐. 그런 것을 보면서 기도하면 뭐하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이 다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 천사가 뭐라고 또 외치냐면은 7절 봐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일곱째 천사가 아직 안 나왔는데 일곱째 천사가 등장하여 나팔을 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선지자들 그러신 그들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마침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이제 이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믿는 자에게는 열린 책이에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믿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은혜를 받아요. 근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성경이 닫혀있는 책이에요. 일반 예수님 안 믿는 시인들도 성경을 읽어요. 심지어는 불자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을 한 장씩 읽는 사람도 반은 봤고 잘 때 머리맡에 두고 자야 자기 마음이 든든하고 그런다고 하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느냐? 모르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열어주실지도 모르지만 일단 그 상황에서는 안 해주신다는 거죠. 자, 봐도 모르고
안 봐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볼 때에 열린 책이고 믿음으로 볼 때에 믿으려고 할 적에 성경을 볼 때 은혜가 되고 이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 성경을 연구만 한다든지 성경을 자신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보기만 하면 이건 말씀이 아니고 글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천사가 오늘 말하기를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어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비밀들이 드디어 밝혀지고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속에 그러고 보니까 비밀들이 제법 있어요. 첫째는 천국이 비밀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신천지나 이단 같은 데는 무조건 비유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 천국 비유에 대한 이야기 앞뒤 배경을 보고 좀 보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비유로 푼다? 이건 또 억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찌 성경을 무조건 다 비유로 풀겠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도 비유겠어요? 이건 사실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도 비유입니까? 그건 사실이지. 성도의 부활이 비유인가요? 육체적으로 진짜 부활할 것이지. 그러니까 비유로 풀 게 있고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비밀스럽게 택한 자들에게만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하고자 하여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비유를 말씀하셨다. 비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어려운 걸 쉽게 말하기 위해서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비유를 이야기하면 쉬워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천국 비유를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 말은 그 비유를 들으면 어려운 게 아니고 아 천사는 천국은 그렇게 귀중한 것이구나. 천국은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구나. 이 농부처럼 우연찮게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구나.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 농부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밭에서 농사 지으려고 밭 갈다가 우연찮게 어마어마한 보물을 발견했잖아요. 이게 행운아 아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우리에게도 그런 비밀, 우리는 행운이 있는 사람들이다. 아무나 천국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알기 쉽잖아요. 그리고 노력한 거에 비해서 얻는 게 너무 크잖아. 천국은 은혜로 얻는 거예요. 은혜로. 이런 것처럼 아, 그 말씀을 들으면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구나. 천국은 간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구나. 막 이런 소망을 생기고 어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과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이야기는 못 알아듣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는 알기 쉽게 혹은 감추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닫혀진 비밀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은 열려진 실지 않은 공간이요 우리가 곧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좋은 것도 그만이고 슬픈 것도 그만이다 이 말. 몇십 년만 참고 견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비밀이다. 두 번째 휴거가 비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들이 마지막 때 다 잠잘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뭐냐? 성도라고 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다 잠자고 있는 게 아니야. 막연한 게 아니야. 우리 주님 오실 적에 마지막 날에 우리 성도들이 다 살아난다. 이것이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에 다닌 사람도 이걸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에 써 있는데 안 믿어. 그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들이 참 빛 그가 세상에 왔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메시아가 그 앞에 왔는데 이들이 자꾸 뭐라고 그러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나사렛에서 무슨 구주가 나냐고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
유다 혈통을 통하여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겠냐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났어요. 그걸 모르는 거야. 자라난 곳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태어난 줄 알고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적에 이건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말씀과 기적을 행했는데도 강팍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비밀인 거예요. 교회가 자기 집 옆에 있어요. 근데도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 공사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교회 공사만 수십 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도 교회 나가면 담배 피우고 다녀. 교회 절대 안 다녀. 비밀이죠. 그들에게는. 교회를 공사를 한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됐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싹군? 응? 정년 보장되어 있고 할만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까? 속으로? 애초에 들려먹었다. 애초에. 장로 되려고 교회 다닌 사람도 있어요. 장사하려고 교회 다닌 사람도 있어요. 마음에 위로받으려고 교회 다닌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비밀이에요. 그들은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비밀이고 성경도 비밀이고 천국도 비밀이고 온통 비밀이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런 어리석고 비극적인 주인공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만나야지요.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야지요.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죠. 무슨 일만 있으면 예수님 오늘 오실라나 그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가슴이 덜컹덜컹해야지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비밀이에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것도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냥 돈 있으면 세운다고 생각해. 또 교회 하나 생겼네 그렇게 판단할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함부로 말하거나 시시한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교회보다 큰 건물이 많지요. 이 세상에는 교회보다 시스템이 잘 된 단체가 많아요. 우리가 삼성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삼성의 그 자본이나 여러분 삼성그룹에서 만약에 교회를 세운다면 세계에서 제일 크고 대단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그 자본의 능력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가 교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돈 있다고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가 있다고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억지로 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안 하려고 몸부림을 쳤대. 근데 교회를 몇십 년 만에 세우게 됐대.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안 돼. 제가 중고등학교 때 만난 정말로 열심히 성경 교사가 있었어요. 학교 선생님인데 우리 시골교회에 학교 선생님이면서 시골교회 전도사님이 이제 한 분이 계시니까 중고등부를 지도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이요, 제가 볼 때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읽었어요. 우리한테 로마서를 강의를 했는데 로마서를 100번 읽고 우리한테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 따라가죠, 제 열정은. 얼마나 일반 선생님인데 근데 그분이 은혜를 받고 늦게 변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원래 유도선수였는데 이분이 꿈이 뭐냐면 선교사 가는 거야. 근데 아직까지 못 가. 억지로 안 돼요. 이 길을 가고 싶어서 가는지 아세요?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세우는지 아세요? 교회가 노력한다고 잘 되고 노력 안 한다고 안 될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귀히 여기셔야 돼. 그래야 은혜가 돼.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재정 문제, 또 뭐 영적인 공격을 받고,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심지어는 또 뭐, 음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목사님이나 일탈을 하는 일들이 자꾸 보도가 되니까, 교회 자체에 염증을 느끼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복음이 비밀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1장 1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십자가의 도가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랬어요. 십자가 절대 죽었다 깨도 이해 못해요.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 교회의 상징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정도가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비밀이 나오는데 성경에 불법, 마귀가 비밀이라. 마지막 때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 불법의 비밀. 마귀가 지금 하는 일이 잘 몰라요. 비밀이야. 지금 마귀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창세 이후로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 침투했죠. 근데 아담이 몰랐잖아요. 사울왕에게 악신이 들어갔지요. 근데 사울이 모르는 거예요. 가룟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지요. 근데 가룟유다가 모르잖아요. 베드로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았지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마귀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우는 사자같이 두루삼기를 찾으려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눈뜨고 당하는 거예요. 마귀의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자꾸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계시록 17장에도 보면 큰 바벨론과 음녀의 비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에는 비밀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그 모든 비밀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날에는 다 알게 돼요. 그날에는 다 깨닫게 돼요. 그날에는 다 풀어져.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그날에는 다 풀어지고 세계 열방 가운데 얽혀있는 모든 비밀들이 밝혀지는 날이 올 테니 지금 이 시대에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힘센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폈다고 그랬죠. 이것도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셨던 봉인된 책과는 다른 것이지만 이것도 역시 말씀인데 이 두루마리는 어떻게 되느냐. 9절과 10절 봐요. 자,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말씀이 뭐냐? 천사가 작은 사도 요한이 그 천사에게 그 두루마리를 주시오. 그래 줬어. 그랬더니 먹어라 그랬어요. 읽으라 하지 않고 먹으라 그랬어요. 말씀은 먹는 거예요. 근데 먹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먹었더니 네 입에서는 달지만 네 배에서는 쓰리라 그랬어요. 정말 그렇게 됐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시편 119편에 보면 말씀이 송이 꿀보다 달다 그랬잖아요. 근데 배에서 들어가는 쓰다. 뭐냐? 처음에 말씀을 접하면 은혜가 된다 이거예요. 처음에 말씀을 먹을 때는 좋기만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먹을수록 들을수록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수록 어때요? 고달퍼요. 처음에는 다뤄요. 뭘 모를 때는. 근데 이게 내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아주 써. 괜히 먹었다. 힘들다. 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고생이 시작된다. 어떤 대가가 된다는 것은 뭘 배우잖아요. 어설프게 배우면 재밌어요. 근데 그걸 계속 배우면 그걸 파고 들어가면 어려워요. 어려워. 저는 철이 없어서 목사가 좋은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만 되고 싶었어요. 되고 나니까 어렵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야. 내가 부족해서. 그 오래 하면 익숙해져야 되는데 할수록 무서워요. 할수록 어려워. 은퇴한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돌아가면 제대로 해볼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조인규 목사님이 52년 목회하셨어요. 그리고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가신다고 그러더니 정말 마지막 강단에서 설교하고 가셨어요. 누워계시다가. 52년 목회하셨더만요. 52살 사는 것도 못 사는 사람도 있는데 52년을 설교했다. 그래도 그분도 그렇게 했지만서도 어려운 게 많으셨을 거라고.
근데 이제 막 신학에서 들어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세계를 움직인다고 그래.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 이 말이야. 예수님을 믿을수록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고 성경을 읽을수록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교회를 다닐수록 나의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니까 고통스럽고 그렇잖아요. 말씀을 먹으면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타나는 효력이라는 것은 고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은혜만 받으면 안 돼요. 말씀을 먹었으면 아프다. 내가 이렇게 못 살아서 너무 주님께 부끄럽고 죄송하다.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런 마음이 한 번쯤은 들어야 내게 각성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먹을수록 아파요. 그런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아프다고 먹지 않으면 우리 영이 죽어요. 그러므로 피하면 죽어요. 수술을 안 받는다고 피하면 죽지. 수술 받는 게 아프다고 피하면 죽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받아야 돼. 어차피 말씀으로 내가 맞아야 돼요. 말씀의 칼로 나를 수술해야 돼요. 말씀을 먹어서 힘들지만 힘들어도 눈물이 나도 고통스러워도 계속 말씀을 먹고 먹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방망이로 우리가 두들겨 맞고 말씀의 칼로 우리가 수술을 당하고 그 말씀의 약을 먹어서 내 배에서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게으르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께 구하는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주여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로 점점 만들어져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먹을 때에는 처음에는 그 말씀이 내게 단말씀 같지만은 그 말씀을 먹을수록 내 배에서 쓴다 하지만은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마다 그 말씀이 처음에는 달지만 그 말씀이 내 배에 들어가서 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먹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말씀 먹지 않으면, 그렇다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신앙을 버리면 내 영혼은 멸망하고 말 것이니 주여 이 아침에도 간절히 구하오니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여주시사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소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먹지만 먹은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며 내가 말씀을 먹히고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듣지만은 읽고 듣고 본 그 말씀들이 내게 양식이 되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쓰디쓴 말씀, 아픈 말씀, 고통스러운 말씀, 아프다고 힘들다고 쓰다고 피하지 말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부지런히 소화하고 부지런히 살아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비밀이 밝혀질 날이 머지않아 올 걸로 믿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 때에 모든 인류 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비유로 감추어두고 땅에 감추었던 모든 비밀들이 밝혀지리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비밀이 밝혀질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먹을 적에 배에서는 쓰게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말씀을 알수록 그 말씀을 배울수록 그 말씀을 읽을수록 그 말씀을 들을수록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때문에 고통스럽고 좌절할 것이지만은 그래도 그 말씀을 먹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들이 나를 지배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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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영원히 주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만나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